다녀올게요. 오늘의 OOTD예요. 오늘은 래플시티 쇼핑센터에 가서 아침을 먹을 거예요. 아직 오픈을 안 했나 봐요. 매장이 청소 중인 데가 많아요. 저는 카야토 스트윗 버터 세트 A를 주문했어요. 저는 카야토 스트윗과 수당 그리고 밀크티 아이스를 받았어요. 간장하고 후추를 섞어준 것 같아요. 여기다가 토스트를 찍어 먹으면 좋네요. 이게 그 유명하다는 카야토 스트윗이에요. 안에 보시면 짭짤하고 달달한 카야잼에 가운데에는 버터가 박혀있어요. 제가 카야잼 평소에 진짜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맛있었어요. 밀크티. 싱가포르 와서 차나 음료가 다 입맛에 안 맞았는데 이건 진짜 맛있었어요. 물론 아는 맛이니까. 카야잼 먹고 이제 터널 가는데 진짜 너무 느끼해서 너무 느끼하고 배불러가지고 토할 것 같아. 여기는 무슨 거리가 대자연이야. 여러분 가까운 줄 알았더니 30분 거리더라고요. 심지어 길 잘못 들어서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만나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터널인데요. 너무 멋있죠. 다들 저기 앉아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생샷 남겼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낮아요. 저 아까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Oh, gorgeous!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Oh, thank you. 안녕. 체크아웃하러 나갑니다. 마리나 베이로. 드디어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이자 가장 호화로운 호텔 마리나 베이 샌즈에 왔습니다. 저는 타워 1 앤 2 쪽에 있는 체크인하는 데 미리 왔어요. 한 12시 40분쯤? 체크인이 3시라서 그 전까지 가방만 미리 맡겼어요. 그리고 호텔과 연결되어 있는 마리나 베이 숍에 왔습니다. 여기서 배도 탈 수 있더라고요. 물론 안 탔어요. 카지노 바깥으로 나오는 매장이 전부 다 명품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되게 큰 푸드코트점들이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음식들이 여기 다 있는 줄 알았어요. 마라탕도 있고 물론 한식도 있었어요. 저는 푸드코트 말고 위층에 있는 딘타이퐁에 왔어요. 나왔습니다. 되게 걸쭉하니 뜨뜻하고 매운 스프라고 해요. 하나도 안 매웠어요. 그리고 채소가 빠질 수 없죠. 여기는 반찬이 따로 없어서 채소볶음도 시켰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꼭 사야 할 쇼핑 리스트 중에 하나인 바샤커피에 들렀습니다.
바샤 커피는 원두 아니면 팩으로 팔더라고요. 다들 테이크아웃해서 이렇게 계단에서 마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샀습니다. 블루 커피를 샀는데 산미가 없대요. 그리고 두 번째, TWG 티 매장에 왔어요. 가루나 이렇게 티팩으로 파는데 티팩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 와서 크림치즈 케이크와 커피 하나를 테이크아웃해서 체크인하러 갑니다. 여기는 타워3인데요. 여러분, 저는 50층을 배정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웬일이야. 진짜 방이 너무 좋아요. 딱 들어오면 오른편은 이렇게 샤워실과 마리나 베이 샌즈의 어메니티예요. 바디밀크 비누. 보통의 어메니티랑 똑같네요. 이건 뭐지?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보기 전에 수납장과 위에는 이불인가? 그리고 보통의 호텔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또 가기 전에 캡슐 커피랑 몇 가지의 티들과 웰컴 드링크. 정말 크네요, 페니슐라 호텔에 비해. 그리고 더블 침대. 와, 뷰 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 화장대도 있네. 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가든 뷰. 와, 미쳤다 진짜. 뷰가 진짜 대박이에요. 왜 싱가포르에서 마리나 베이 샌즈 왜 이렇게 입에 안 붙지? 마리나 세이벤즈? 마리나 베이 샌즈.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왜 랜드마크이고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페닌슐라 호텔에서 있어서 그런가 페닌슐라도 되게 좋거든요. 약간 오래된 호텔이라 살짝 날벌레가 있는 거 빼고는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좋고 일단 뷰가 미쳤어요. 일단 여기가 50층이라 그런가 제가 어제 봤던 가든스베이를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았는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기분이라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시티뷰로 해야 되는지 뭐 뷰가 되게 많아요 또. 근데 그 중에서도 가든뷰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 체크인을 12시 한 40분? 뭐 체크인을 빨리 하면 좋다고 해서 미리 갔거든요. 한 30분? 20분? 정도 기다리고 체크인을 했는데 방이 어쨌든 체크인 시간이 3시부터여가지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쇼핑을 했습니다. 자라 미니 원피스를 샀고요. 싱가포르에 오면은 꼭 사야 한다는 바사 커피? 뭐 아무튼 커피 종류를 되게 다양하게 파는 이거를 샀는데 어휴 뒤집었네. 이거를 샀는데 48달러예요 영수증을 되게 고급스럽게 담아주죠? 왜냐고요? 비싸니까요. 5만원 가격이라니. TWG. 근데 저 아까 TWG 이제 매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저씨 두 분이 되게 흥분하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유명하구나. 티 종류를 잘 몰라서 그린티. 제일 무난한 거. 남들이 하는 거 저도 다 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아까 커피 사면서 치즈케이크를 샀는데 와 엄청 꾸덕꾸덕해.
그 인피니티 풀을 제가 갑니다. 키를 방에 두고 왔어요. 어쩐지 엘리베이터가 안 찍히더라. 세상에 이걸 갖고 나왔어.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 시큐리티 전화 걸어서 올라오신대요. 날씨는 안 좋은데 야경이 너무 좋아. 여러분, 여기 인피니티 풀 옆에 셀럽이라는 데가 있는데 바이거든요? 바. 근데 10시 후에 클럽으로 바뀐다고 해요. 정말 뷰가 환상적이죠?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옆 테이블에 외국인 언니들이랑도 짠! 저 지금 타워2에 있어요. 타워2에 가서 55층에 올라가요. 굿모닝. 시리얼, 한식, 양식 메뉴가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는 이렇고요. 처음엔 양식으로 시작했어요. 이번엔 한식 김치국이에요. 체크아웃 하기 앞서 제 손톱 색깔처럼 오늘은 좀 정렬적인 OOTD로다가 좀 많이 짧아서 불편하게 꾸미고 나갔는데 날씨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기는 루이비통 매장인데 마리나 베이센즈 앞에 있어요. 그 앞에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 진짜 결국엔 비가 왔어요. 여기는 부비스 정션인데 한국의 동대문? 밀리오레?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랜드마크 머라이언 파크였어요. 이 사자상 앞에서 꼭 사진을 찍어줘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일정에 들렸어요. 다 사진 찍는 사람들이. 보통 여기서는 우산샷이나 물 먹는 샷? 이렇게 많이 찍더라고요. 2023년 저의 버킷리스트 혼자 해외여행 가기 성공!